아, 또 온다, 또 온다. 악동, 악동. 출발! 자, 예, 두 분의 시간 드릴게요. 새로운 브로맨스. 자, 신문 선수 시원하게 또 축하를 받았습니다. 자, 오늘 사만타의 또 멋진 플레이를 펼쳐준 우리 신문 선수의 네,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뭐, 일단, 오. 일단 오늘 좀 행운이 많이 따른 것 같고요. 거기에 더 제가 안타를 더 쳐가지고 어떻게든 상위 타선 연결하려고 한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아, 심은준 선수 요즘에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. 얼마 전에 원정 경기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. 그라운드 홈런! 이야! KT 최초의 그라운드 홈런을 달성을 했습니다.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. 기분 어땠는지. 뭐 제가 뛰어야 점수 나지 않겠습니까? 죽어라 뛰었습니다. 네, 아 정말 멋진 또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. 최근에 또 좋은 소식. 프리미어 12의 또 예비 명단에 올랐다는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자, 뭐 예, 요것도 또 기분 좋은 소식인데 어떤지 네, 기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기분은 좀 최종 엔트리 들 때까지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그래도 저희 팀 5위가 먼저지 않겠습니까? 팬분들이 더 응원해 주시면 5위도 가고 저도 한번 국가대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비가 오는데도 끝까지 자리해주신 팬 여러분께 마지막 감사 인사 전해주십시오. 아까 우천 취소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노래 신나게 부르시고 체력 다 떨어졌을 텐데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시원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. 오늘 고맙습니다. 자, 이어서 우리 배재성 선수 만나볼게요. 어? 예. 아, 이제는 막 때려요. 자, 예, 포기하지 않는 근성 있는 강백호 선수입니다. 자, 배재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선발 벌써 9승을 달성했어요, 여러분.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뭐 주자 좀 요즘에 많이 깔고 내려왔는데 막아주는 이제 투수 동료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뭐 야수 형들이나 뭐 선배님들도 수비나 공격적으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비 많이 와서 경기 계속 중단됐는데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큰 박수 보내주세요. 처음 선발승 했을 때 목표를 물었을 때 배재성 선수가 네, 세 자릿수 이닝을 채우는 게 목표예요 했는데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.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것 같아요. 일단 남은 경기에서 6이닝 이상씩 계속 던지고 싶고 일단은 팀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승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팀 동료들이 도와주는 그게 크기 때문에 신경은 전혀 안 쓰고 있고 그냥 남은 경기에서 많은 이닝 던지고 점수 최대한 안 주는 게 제일 생각하고 있는 목표예요. 네,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자, 우리 팬 여러분들의 바람 조금 전에 이렇게 목소리 네. 들으셨죠? 네, 감사 인사 또 전해주십시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대표에 뽑히지 않을 수 없는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배재성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. 우리 내일 경기도 함께합니다. 화이팅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. KT뮤직 크게 외쳐주시면 팬 여러분들 함께 화이팅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KT뮤직! 자, 고맙습니다. 배재성 선수 만나봤고요. 네, 오늘도 끝까지 응원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. 저희 내일도 호러 페스티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